자, 8월 드디어 왔습니다. 한주 휴장을 거두고 8월 첫째 주 재중경마가 왔는데, 자, 경마가 지난주보다, 7월 말 경마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게, 지금 많이 혼전도가 짙어졌는데, 자, 초반부터도 배당이 또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주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자, 많이 준비를 해온 만큼, 자, 경마팬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800m입니다. 모두 12가 나오고 있는데, 자, 1경주부터 휴양말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휴양말들이, 자, 변화가 온 마필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자, 안쪽에 있는 1번 붉은 등불과 3번 빗사랑이 순발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어요. 어떤 마필이 선행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도 준비를 꽤 열심히 한 1번 붉은 등불이 순발력에서도 앞서 있고, 거의 한달 보름 동안 계속 꾸준하게 훈련을 시켜 온 만큼, 자, 마필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 붉은 등불, 자, 이번 경주 안고 가도록 하겠고, 자, 휴양마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자, 6번 남천왕, 7번 굿세일권, 9번 서부두 등이 휴양말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9번 서부두가 지금 휴양을 다녀온부터 주행이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 때도 거의 마필이 뛰려고 하고 있는데 내치 기댐 때문에 마지막에 추진이 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휴양 이후에 주행 검사 때도 본다면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자, 훈련 때도 주행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번 서부도를 이번 경주 중심권에 안고 가도록 하겠고, 자, 굿세일권이 지금 데뷔 전부터 이착을 들이댔는데, 자, 휴양 이후에 체중이 좀 많이 쪘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당일날, 자, 체중 변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뒷심에서는 굿세일권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안고 가도록 하겠고, 자, 6번 남천왕이 휴양 이후에 힘이 많이 차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마필이 마지막 경주에서도 좀 외곽을 돌다가 마지막에 좀 퍼졌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자, 휴양 이후에 힘이 많이 차 있고 많이 준비를 해온 만큼, 자, 배당이 나온다면 6번 남천왕. 자, 남천왕을 이번 경주 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9번 서부두. 서부두를 중심에 세워놓고 6번 남천왕, 9번, 6번에 한번 때리도록 하겠고, 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1번 붉은 등불과 선행이 무너진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7번 굿세일권까지 방어하는 제주 1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1경주는 휴양마들을 잘 체크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 중에 주행심사 또 여유롭게 잘 받고 나온 9번 마, 서부두를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이다. 9번, 서부두를 대가리로 놓고, 야, 팬이 왜 이러냐. 자, 9번, 아, 이거, 배터리가 다 됐나 봐, 마우스에. 마우스가 좀안 좋습니다. 언제 상태가 우리 이영천이 아니랑 비슷한 걸까? 아닙니다. 좀 상태 좋습니다. 자, 9번 서부두를 대가리로 일단 배당으로 한방 주력으로 봅니다. 6번만 남천왕. 아, 이거 진짜 짜증나네. 잠깐만. 얘나 닮은 건가? 자, 9번 6번. 잘 됩니다, 이제. 잘안 돼요. 아이씨. 아직도 안 되나? 9번, 6번, 일단 배당으로, 주력으로 한 방이고요. 거기에 선행 나설 수 있는 1번 마, 붉은 등불, 거기에 배당이 나온다면 또 하나, 7번 마, 굿셀권까지. 자, 9번, 6번 주력에 1번, 7번. 지금 막 지렁이 같긴 해도 번호 다 알아볼 만은 하죠? 예, 번호는 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갖고 그런가 봐. 아, 준비를 못해서. 자, 1경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경주 가겠습니다.
네, 제주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제주마 800m 경주 모두 또 열두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뭐 직전에 자, 좋은 능력을 보였던 4번 지구용사. 자, 그때도 뭐 선행의 감론에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2착을 들이댔습니다. 자, 상대는 뭐 직전보다 저는 더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위해서 뭐 3등급에 뛰는 마필과 계속 병합을 하면서 말을 꾸준하게 만들었고, 뭐 마필 상태도 이상이 없습니다. 4번 지구용사는 이번 경기도 대가리로 좀 인정하도록 하겠고, 자, 한방 노리는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 질풍태양입니다. 질풍태양. 질풍태양이 58kg를 짊어진 후부터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자, 이 마필이 매번 외곽 게이트를 맞으면서 초반에 전개가 나오질 않았어요. 자, 이번 경주는 자, 2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로 내놓았고, 자, 네이팅 저 점수가 거의 꽉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금이 거의 꽉 찼는데, 자, 훈련 때도 본다면 이 마필이 매번 내측 기대물을 해서 마지막 추진이 상당히 힘들었던 마필입니다. 자, 훈련 때 병합을 하는데도 주행이 상당히 안정되었고 안쪽 게이트를 맞았다면 무조건 승부를 할 겁니다. 이번 경주 이번 질풍태양에 한번 주력을 때리겠고, 자, 직전에 휴양을 다녀와서 좀 아쉬웠던 결과를 남겼던 8번 전설신검. 자, 전설신검이 뭐 직전에 뭐 선행을 나올 줄 알았는데 선행도 못 나왔던 그런 지금 전개 구도가 나왔는데,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올라오는 탄력 좀 괜찮았습니다. 자, 훈련도 잘 시켜놨기 때문에, 자, 앞선이 나간다면 또 충분히 또 입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번 전설신검까지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나 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지구용사를 놓고 2번 질풍피양, 4번 2번 쪽으로 한번 주력을 때리겠고, 4번 8번까지 바치는 제주 2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2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보인다.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4번 마 지구용사는 다시 한번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내측으로 들어온 안득수 기승을 한 2번 마 질풍태양이 이번에는 승부를 할 것 같다. 4번 2번이 주력 한방이고요, 만약에 요놈이 또 승부를 어리버리하면 앞선에서 한번 버티기 시도할 8번 마 전설신검 한 놈만 맞춰가면 되겠다. 4번 2번 주력에 4번 8번, 자, 두 방으로 정리를 하는 2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3경주 갑니다. 네, 제주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제주마 800m입니다.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천하장이 가장 강력한 인기순위 1등이에요. 직전 데뷔전부터 막판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자,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초반에 자, 순발력이 너무나 느린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자,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자, 이마필, 자, 이번 경주 뺄 수는 없고, 주력 한방 쪽으로 한번 힘을 실려도록 하겠고, 자, 이마필을 이길 자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신예마로서 지금 첫 출전을 하고 있는 7번, 동백천하입니다. 자, 동백천하가 동백미, 뭐, 백룡력을, 동백동산, 자, 형제마로서 그만큼 혈통 기대치도 있고, 자, 이마필이 주행검사 때도 너무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고, 자, 3등급에 뛰고 있는 전농미루와 병합을 할 때도 다리에 뻗는 힘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순발력에서는 천하장보다 앞서 있고, 뒷심도 갖춰 있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7번 동백천하가, 자, 우승까지 거둘 수 있다. 7번 동백천하를 넣고, 5번 천하장이 한번 주력을 때리도록 하겠고, 자, 만약에 뭐 선행 가서 버티기 작전, 자, 1번 탐나스타 휴양을 다녀와서 힘이 많이 차은 탐나스타가 선행 가서 버티기 작전을 통할 수가 있겠고, 자, 2번 오라정월이 자, 휴양을 다녀온 후부터 주행이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이마필이 매번 내측 기대물로 인해서 마지막에 추진을 못했는데, 자, 직전 휴양을 다녀와서 자, 뛰었는데 주행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 배당이 터진다면 2번 오라정월까지 보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7번 동백천하 대가리로 5번 천하장, 7번 5번으로 거의 자, 주력 한 방으로 때리겠고, 자, 안쪽에 있는 1번 탐나스타가 선행 가서 버티기 작전, 그리고 2번 오라정월이 주행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걸음, 자, 7로코 1번 2번까지 방어하는 제주 3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3경주 정리를 하면 신마지만은 주행심사 걸음이 상당히 인상깊게 좋았다. 대가리로 팔릴 5번 천하장도 충분히 이길 만한 걸음으로 보인다.
데뷔 전부터 첫차 타는 7번마 동백천하를 놓고요. 초반은 느리지만 추입력이 짱짱한 천하짱 7번 5번 주력으로 한 방이고요. 자 안쪽에서 선행 버티기 시도할 1번마 탐나스타 거기에 직전에 조금 호전김이 보였던 2번마 오라정월까지만 안고 갑니다. 쌍복식 7번 5번 주력에 1번 2번 방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3경주 정리했고 이제 4경주 갑니다. 네,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900m 경주, 자, 핸디캡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번 동보다리가 직전에 우승을 거두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핸디중량 58.5를 짊어졌기 때문에 자, 출발도 매번 늦은 출발을 해요. 매번 늦발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자, 1번 동보다리가 늦발을 해서 초반에 힘을 쓴다면 직전에도 마지막에 걸음이 좀 둔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훈련 때 자, 상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1번 동보다리 이번 경 주력 한 방으로 좀 때리도록 하겠고 자, 2번 무장구가 지금 순군전이라 하더라도 기세 좋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늘어난 거리만 지금 문제일 뿐 뭐 마피 상태 이상이 없고 자, 선행도 뭐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번 무장구도 이번 경주 안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경주 자, 놓고 때리는 마피는 외곽에 있는 10번 금쪽이에요. 금쪽이 자, 금쪽이가 지금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7월 6일날 뜰 때도 매치 기대는 있었음에도 마지막에 끌고 올라온 걸음 자, 16초 9라는 좋은 기록을 보였고 주행 검사 때도 주행이 안정되면서 자,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가 10번을 맞아서 자, 문제일 뿐 자, 기수에도 전현준 기수가 올라탔고 마지막 DC 힘이 워낙에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10번 금쪽이를 대가리 놓고 안쪽에 있는 1번 돈보다리와 2번 무장구 두 번만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는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 정리하면요. 10번마 금쪽이 외곽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10번마 금쪽이를 놓고 두 방으로 정리합니다. 안쪽에 두 놈. 1번 돈보따리, 2번 무장고. 자, 이렇게 텐 놓고 1, 2. 두 방이면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마번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아무튼, 오늘 금주에 이제 휴가들 다녀오셔갖고 돈 많이 쓴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제 휴가 가서 쓴 돈 많이 찾아주시고, 네. 또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늦게라도 휴가 가시는 분들도 휴가비 꼭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마번 수고하셨고요. 예, 네. 다음 주 좋은 성적으로 같이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자, 우리 온리 제주 이영찬 위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아, 우리 이영찬 위원은 제가 진짜 제주도 가서 한번 좀 봐야 되겠어. 아직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로 그냥 프리스타일인 것 같아. 여자친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분이 잘 알콩달콩 잘 지내겠죠. 나중에 베이비가 좀 생겨봐야지 또 다른 맛을 알 건데 그죠. 자 나머지 경주를 이제 조철이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반부 경주, 10경주부터인데요. 10, 11, 12, 13, 14. 다섯 개 경주 중에서, 인기마 접전은 한 경주밖에 안 보여. 한 경주. 나머지는요, 다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이 후반부 경주에서 최소 두 개, 안 그러면 세 개. 아마 금주 제주 경마는 뭐 항상 그래왔지만 배당 싸움인 것 같아요. 오늘 휴가들 가셔가지고 이 황금 마번을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은 후회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중에서 꼭 두세 개는 들어올 겁니다. 제가 주업하고 주업하고 해놨으니까. 자, 식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강축이 없어요. 강축이 없는데 일단 인기 1위 팔릴 놈은 예, 경성윈드가 팔릴 것 같습니다. 전현준이 직전 경주도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고 그전 경주도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고 이런 애들이 이제 사람 죽이는 거지.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3위 다 죽었어. 그죠? 인기 1, 2, 3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요번에 또 얘가 인기 1위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어떻게 믿고 사겠습니까? 그죠? 자, 요번 경주 제가 좀 노리는 아나짜리는 안쪽에 2번마 황해장군입니다. 얘가 현장에서 이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팔려요. 뭐 최근에 두 번 자빠야 됐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얘도 인기 2위, 3위, 1위, 3위. 아주 요것도 돈 빨아먹는 기계죠. 황해장군도. 자, 2번과 6번이 엇비슷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6번은 인기 대가리가 팔려요. 2번은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얘를 노려야지, 얘를. 황해장군. 황해장군 한번 봅시다. 제주 식경주. 황해장군. 황해장군. 얘는 직전 경주에 착순이 7착이었죠. 7착. 근데 착차가 없었어요. 몰려왔어. 그리고 그 전 경주도 인기 1위 팔렸을 때 이것도 6착인데 착차가 없어. 끝걸음이 있었어. 전부 조금 한 타임 늦게 올라오고 여기도 2차권이 뭉쳐왔어요. 그러면서 4차. 그러니까 야, 이런 거는 좀 기술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야무진 놈으로 문현진이가 하여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가 배당이에요. 황해장군을 노립니다. 황해장군. 6번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6번 경성윈드도 보면 직전 경주 좀 전개가 꼬였죠. 초반에 좀 늦발을 하면서. 그런데 얘도 선입 전개 최적 전개해도 덜미, 외곽 이전에 잘 붙여서 해도 밀려 이런단 말이야. 5군 시절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고는 계속 돈만 패죽여. 자, 6대가리 놓고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황해장군을 놓고, 자, 2번 황해장군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일단은 6번에다 때려야죠. 경성윈드에다 때리고 이건 2대가리 놓으면은 다치고 갈 놈들이 꽤 있어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거 선덕공주 요거 수상합니다. 이거 백판인데 이 놓고 가면 안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직전에 요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요 전정 경주가 이게 좀 덜 탔어. 그래서 W였죠. 직전 경주는 출발하면서 짜부가 됐어요. 초반부터 밀리다 보니까 직선에서도 그냥 얼레벌레 대충.
거기에 이 핫바지 박기영이에서 김대현이를 바꿔놨어. 야, 이건 뭔가가 냄새가 펄펄 나죠. 자, 1번 선덕공주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삼복이 됐든 삼쌍이 됐든 바치기가 됐든 1번 선덕공주 가져가야 되겠고, 이 4번마 동심만리도 이거가 아마 대길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방위가 올라가서 이거 직전에 쥐어짰어요. 제가 여기 쥐어짰다고 하는 거는 진 이겨갖고 들어온 거야. 박성광이 기승술로. 근데 걸음이 딱 거기까지인데 얘가 또 대길이를 갈 거야. 아마 6번 4번이 대길이 갈 것 같은데 이거 대길이 너나 많이 사세요 하자고요. 그래서 이대가리 놓고는 바칠 배당이 나온다. 4번 동심말리, 1번 4번 한 마리 더 보면 외곽에 8번 히든카드 양민재. 이게 지금 부담 중량 때문에 이것도 레이팅이 차갖고 감량을 태우는 거예요. 8번 히든카지, 히든카드까지만. 식경주도 이거 혼전이에요. 2번 황해장군을 대가리로, 2번 황해장군을 대가리로. 자, 일단 6번 경성윈드의 한방, 2번 6번 얘가 배당이라 그랬죠. 2번이 2번 6번 일단 주력이고, 안쪽에 냄새나는 1번 선덕공주 이거 백판이라 그랬죠. 4번 동심말리, 8번 히든카드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번 6번 주력에 1번 4번 8번. 자, 이렇게 식경주 아주 통통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식경주 정리를 하고, 자, 다음은 11경주 한번 봅시다. 11경주 야, 3등급 1110m고요 레이팅 80점. 이것도 선행경합 드글드글하고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 드글드글합니다. 이건 현장 체크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경주예요. 지금 여기서 모를 대가리로 가고 이게 현장 흐름을 이런 거는 꼭 봐야 됩니다. 이런 경주에서는요 현장에서 바람 부는 놈들의 입상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경마증 오래 하신 분들은 적중 미적중을 떠나서 현장 초식이 다 있죠. 야, 이게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많이 팔리나, 그런 마필들이 귀신같이 들어올 때가 꽤 있죠. 이번 11경주는 현장 체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인기 1위가 이 8번마 천하제패가 완전히 강대가리로 잡혀있어요. 자, 천하제패 이게 지금 4월달에 뛰고 휴양공백이 있는데, 물론 주행심사 잘 받았어요. 잡고 붙들고 앞에 나가가지고. 얘는 문제가 뭐냐, 빠각기가 있어요. 빠각기 외곽 사행기. 그래서 요때는 안쪽 게이트에서 2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선입 전개했고 2-3반매 요때는 선행을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두 번이 잘 꽂았는데, 문제는 이제 전전 경주 이 경주가 말이 뛰면서 계속 외곽으로 삐져. 외곽으로 계속 삐져. 그래서 휴양 갔다가 다시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주행심사는 잘 받았어요. 그런데 얘를 보자. 11경주
주행심사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행 못 가면 그럼 얘가 선행을 편하게 가느냐?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선행을 이렇게 편하게 가면, 아니면 내측에 갇혀서 뛰면 괜찮은데, 이렇게 외곽으로 삐져 있으면 또 말들에 밀려가지고 외곽 바깥기가 혹시나 또 나올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이 8번마 지금 천하제패가 강대가리가 팔리는데 저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번 대안이 있느냐. 여기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 많다 그랬죠. 자, 그 중에 그래도 미들맨이지, 미들맨. 승군전 맞았지만은 59.5에서 53. 자, 5번 슈퍼러너가 얘가 인기 한 4위, 5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승군전이고 만만치 않은 편성이라서. 근데 박성광이는 대부분 이런 거 아끼지 않죠. 무조건 갖다 조지는 겁니다. 조지는 놈이 장땡인데, 선행 경합이 치열하다, 이번 경주. 그래서 제가 팔을 좀 덜 본다 그랬죠. 자, 1번 명성 스토리 있죠. 2번 검은 맹주, 3번 생각대로, 4번 월출, 거기에 8번 천하제패. 얘네들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못 간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요것도 5번 슈퍼러너가 인기 4위, 5위권 갈 것 같은데. 자, 승군전 부담 중량 6.57호 빼고 부담 없이 들이댈 5번 슈퍼러너를 놓고 갑니다. 슈퍼러너를 놓고, 아, 제일 좋게 보는 놈이 이 2번마 검은 맹주예요. 검은 맹주. 이것도 아나짜리야. 그래서 5번, 2번이 붙어오면은 중배당 이상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자, 이 양민재 같아가지고 덜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이게 직전에 명성 스토리, 월출, 검은 맹주 다 같이 뛰었죠. 예, 2, 3, 4착 했는데 얘가 전개가 가장 꼬였습니다. 7번이 자리 밀려갖고 외곽 3선, 4선 계속 뺑뺑 돌고 그래도 끝걸음이 죽질 않더라고. 착차도 별로 없었어요, 얘네들이랑. 그래서 같은 조건이다, 명성 스토리나 월출하고. 배당 나온다. 그럼 얘로 때려야지, 얘로. 그래서 슈퍼러너의 검은 맹주가 일단 중배당 한 방입니다. 제가 볼 때 한, 글쎄요, 한 30, 40배는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는데. 5번, 2번이고요. 안쪽에 1번 명성 스토리 봐야죠. 선행 가는 놈, 1번 명성 스토리. 선행 가는 놈 중에서는 요거 하나 딱 보고 1번이 다 해결해라. 다 볼 순 없으니까. 다 가능해요. 2번, 3번 어떤 놈이 선행 가도, 3번, 4번도 선행 가는 놈이면 다 가능한 편성인데 다 볼 순 없으니까 선행 중에서는 1번 명성 스토리 하나만 보고요.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놈, 이 4번 월출이 졸졸졸졸 쫓아가다가 얘는 선행 싸움 안 할 겁니다. 장우성이 스타일상. 직전 경주 어부지리 3착인데 이번 경주는 앞에서 자동빵으로 쓰면 4번마 월출까지는 가능하겠다. 근데 정리를 하면 혼전이에요. 11경주. 자, 8번이 강대가리가 팔리지만 우리는 5번 슈퍼러너를 대가리로, 주력 한 방은 2번 검은 맹주의 배당에다가 일단 중배당 한 방입니다. 5번, 2번.
거기에 선행 가는 1번 명성 스토리, 선입 따라 붙을 4번 월출, 거기에 뭐 기본 막건으로 예의상 8번 천하제패까지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주경만은 이 터지는 경주가 많아갖고 마번이 하나씩 정도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도 충분히 배당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뭐 갑자기 오늘은 뭐 이렇게 구멍수가 하나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자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삼복승 사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100% 이런 거 삼복 5 놓고 1, 2, 4, 8 사죠. 여섯 구멍 무조건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 나올 때 사지 언제 사요? 자, 5번, 2번 주력에 1번, 4번, 8번. 자, 11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12경주 갑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요것도 혼전이다. 요것도 10마리 출주 중에 한 7, 8마리가 입장 가능성이 있는 놈들입니다. 자, 요번 경주 박성광의 1번마 티로수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것도 믿어 못 믿어입니다. 이거 얘는 채찍만 되면 이리저리 흔들흔들 되죠. 외측으로 빠졌다가 내측으로 빠졌다가 흔들흔들 흔들려요. 그래서 재검 주행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주행심사 받을 땐 앞에 가갖고 편하게 한 바퀴 여유롭게 돌았어요. 문제는 자유열매, 명가신동, 이거 전부 하위군 마필들이야. 하위군 마필들하고 뛰었는데 원래 이 정도면 월등하게 원사이드하게 이겨야죠. 근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있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면 자, 1번 게이트에서 얘가 만약에 선행을 가면 괜찮은데 그나마. 자, 이 똥말들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 9번마 대청강자하고 10번마 최고장사하고 이 두 놈이 있어요. 얘네들이 대표적인 파다닥 되는 놈들입니다. 앞에 뽀르륵 갖다 쓰는데 자, 이 9번마 대천강자에 일 없이 안득수가 딱 올라갔어요. 뭐 양민재, 임재강, 이성민이 얘네들이 타다가 갑자기 안득수가 탔어. 뭐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59 갖고 너는 안 될 것 같다. 바람만 잡고 앞선에 모니터 비치다가 없어질 것 같아요. 얘도 자, 최고장사도 빠른 놈이죠. 일단 얘도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놈이야. 그럼 이 9번 10번이 이 1번마 티로수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다 이거죠. 거기다 부담 중량도 59.5야.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현장에서 받치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 수요 프레시 본 예상에서는 인기 1위짜리 이거 한번 꺾어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뭐 현장에서 배당이 좋다면은 뭐 안고 가지만 완전히 왕대가리 팔리면서 뭐 배당 다 빨아먹고 있으면 승부 한번 보자. 너 들어오면 내가 틀리는 거고 너 깨지면 내가 먹는 거. 자, 1번 티로수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경주 놓고 때리는 대가리 5번마 전설마을입니다. 양민재 기수가 타고 있는데요. 얘는
뭐 직전 대비 뭐 3-7호가 있긴 하지만 직전 경주에 완전히 뭐 괴물같이 날라와. 근데 은근히 팔렸죠. 인기 4이면 우리가 몬딱을 놓고 전설마을, 이거 아마 방어마건으로 제가 적중한 것 같은데 15.4배 요번에 한번 더 봐도 되겠다. 요번에 한번 더 봐도 되겠다. 이게 직전이 우연인가 아닌가, 이번 경기에 판가름이 나겠지만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못 먹죠. 저는 직전 경주 이렇게 올라온 조시 정도면 뭐 54kg 5살짜리인데 충분하죠. 그래서 5번마 전설 마을을 놓고 한번 때리고 싶은 경주고요. 자, 주력 한방 붙이는 놈은 7번마 행복의 문입니다. 장우성이가 타다가 김영섭으로 바꿔놨어요. 이거 승부입니다. 변형원에서. 자, 7번마 행복의 문 끈끈하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고 직전 경주는 좀 한 박자 빨리 붙었고, 우리 전설마을 몬딱 행복의 문 이게 삼복승도 꽤 짭짤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승부가 되겠습니다. 5번 7번 이거 1착 3착 다시 한번 노린다. 1착 3착 했던 놈. 자, 5번 7번을 한방으로 일단 매기고, 아, 1번을 꺾으면 뭐 일일이 만보죠. 자, 5대가리 놓고 받칠 수 있는 놈. 자, 3번마 청령도 승군전이지만 충분합니다. 얘도 6kg 감량에 꾸준하게 그래도 띄워주고 있어요. 추입력이 좋아요. 요때는 그럼 뭐냐, 요때는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때는 막 전개가 꼬였습니다. 12경주 청령도 그죠? 자, 이때는 막 기대 마필이 기댔고 막히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직전 경주에 추천을 드린 거예요. 추입으로 날라오면서 대가리 치고 승군했죠. 자, 3번마 청령도 가져가야 되겠고, 이 6번마 보람에도 은근히 끈끈합니다. 얘도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죠. 57. 근데 직전에 56 갖고도 잘 뛰었어요. 초반에 좀 자리를 밀려서 그렇지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6번마 보람에 가져갈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 더 보면 8번마 오라태양. 요것도 승군만데 김한남이가 타갖고 안 팔리죠. 60에서 53.5 해볼만 하죠. 취입으로 올라올 놈들. 그래서 요번에는 선행마가 많지는 않지만 이 9번 10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9번과 10번은 앞에 가서 자폭을 할 것 같아요. 9번 10번 그래서 이 티로스의 전개가 저는 좀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채찍 사행기가 이거를 사행기가 고쳐줬는지 어쩐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붙들고 선행 나가갖고 꾹 누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채찍을 댔을 때 얘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을 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 대가리 들어오면 그냥 너나 먹어라 하고 우리는 배당으로 먹고 싶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5번 전설마을의 직전 탄력 다시 한번 믿어보고요. 5번 전설마을 를 대가리로, 7번 행복의 문, 5번 7번 거기에 3번 청령도, 6번 보라매, 8번 오라태양까지 인기 대가리 1번마 티로수를 좀 덜 보는 경주, 5번 7번 주력에 3번 6번 8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12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13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13. 야, 이거 오늘 뭐 후다짱 다 갑니다. 오늘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휴가 중이라서 그런지 좀 덜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하나씩 조철이 수고한다고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들어오신 분 보니까 승냥이님 들어오셨네. 예, 어서 오십시오. 승냥이님 금주에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3경주입니다.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 이것도 축이 없어. 이것도 축이 없어요. 혼전입니다. 인기 1위가 어떤 놈이 갈까? 저는 이 세웅지마 1번 얘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요번에 아마 인기 1, 2 갈 겁니다. 저는 안 봐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봐줄 거리가 없어. 분명히 이거 세웅지마가 많이 팔릴 건데. 자, 이게 이러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뭐 나중에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한번 보십시다. 인기 1, 2 팔릴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배당판을 봐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당판 보면은 의미가 없죠. 얘가 인기 1, 2 팔릴 건데 진짜로 이런 혼전에서 이빠이 막 단승식 1.2배 3배 이러고 팔리면 봐줘야 돼. 할 수 없지 대한민국 경마에서는. 그런데 역시 현장에서 배당이 붕 떠갖고 불안한 인기 1, 2를 팔리면 가차없이 꺾어야죠. 아니 이거를 저는 봐줄 게 없어요. 직전 경주 퍼졌지, 전전 경주도 안쪽에 잘 붙었는데 퍼졌지, 그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빠이 3차, 그전 경주도 이빠이 3차,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 팔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 혼전이고 하다 보니까 얘가 좀 팔릴 것 같은데 얘 들어오면 뭐 틀리자고요. 1번 세웅지만은 별로 보고 싶은 인기마가 아니다. 자, 이번 경주에 혼전인데 그래도 기록도 그렇고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놈이 6번마 어정적기 이소연이. 그래도 상대가 계속 의리 지키고 있죠. 소연이를 지금 네 번째 태우는 건데 한상배 조교사가 그래도 의리가 있는 남자예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 친구야, TV 꺼. TV를 끕니다. 가끔 가다가 TV가 저러고 AI로 대답을 해요. 자, 6번마 어정적기. 요번에 상대가 덜덜합니다. 뭐 하나 강대가리가 없고. 그래서 1200 출입력 가장 무난하게 보일 수 있는 어정적기 조교도 잘 해놨다 그럽니다. 힘도 좀 더 차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그 6번마 어정적기를 놓고 8번마 몬딱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몬딱도 좋지만 몬딱은 직전 경주 우리가 노렸던 놈이고요. 자, 이 9번마 힘찬 세상입니다. 부담 중량이 좀 높아가지고 승부를 직전 경주는 어영부영 했습니다. 원유일이가. 그 전 경주는 3착으로 끈끈하게 올라왔죠. 금누리의 태산수 한 방에 상대가 좀 셌고, 그 요번 경주는 한번 해볼 만한 조판이다.
박성광이가 올라갔고 그래서 6번 9번 어정적기 힘찬 세상 6번 9번에 일단 힘을 싣고 자 이제 바치는 것 중에서 제가 항상 2군에서 언제든지 한 방이 있을 놈이니까 꼭 한 근육 아끼지 말고 달고 가라는 놈 하나 있죠. 자 3번마 판치 이번에는 완전히 백판일 겁니다. 인기 8위 인기 10위 그전에는 인기 5위 인기 1위까지 팔렸던 놈이에요. 점점 못 올라오니까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꿀꿀할 때 날라올 수 있는 놈이 바로 판치다. 2군에서 한 방은 해먹고 올라갈 놈이라 그랬죠. 3번 판치 그 다음에 4번 웅진신화도 60kg 이게 문제지 뭐. 이 정도 편성에서 말은 분명히 되는 놈인데 60kg 안고 가자고요. 마지막으로 8번 몬딱까지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3경주를 정리를 하면 자 6번 어정적기라 그랬어요. 6번 어정적기를 놓고 9번 힘찬 세상 자 6번 9번 힘을 싣고 자 백판짜리 3번 판치 4번 웅진신화 8번 몬딱까지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구멍수가 하나씩 다 많죠? 다 배당입니다. 다. 인기 1위 놓고 2위 3위 찍어먹고 뭐 이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달러박스에 지금 현재 까는 게 그래서 6번 9번에 3번 4번 8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또 14경주 하나가 남았는데 아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갔네요. 오늘 좀 많이 풀어서 그런 건지 일찍 시작을 했는데도 오늘 그래도 많이들 메모들 하셨죠? 아마 조철이 요거 후반부 풀어드린 경주가 지금 전부 다 배당이죠. 요 중에서 두 개만 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개 다섯 개 푸는 거 뭐 다 맞으면 얼마나 좋아. 두 개만 건져도 야 조철이 너 이 지방이다 하고 칭찬 댓글들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기경 위원님 그 다음에 제주 이영찬 위원님 유튜브도 가끔 들리셔가지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주 이영찬 경마 부산 김기경 경마 치시면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좀 해주시고 우리 김기경 위원님하고 이영찬 위원님의 마번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좋은 결과 있으면 다음 주 또 우리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칭찬 댓글 릴레이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예상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칭찬 댓글입니다. 뭐 짜증나고 욕하고 막 이런 것보다 가능하면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맞나? 칭찬 댓글은 어느 예상가든지 좋아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준비한 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